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무한폐렴. 아, 나 정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그깟 질병 따위가 인류의 발전을 위협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한국 시장도 빠짐과 동시에 뭐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중국은 경제 GDP 수위가 약 마이너스 6% 이상 빠질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위기예요. 주식시장도 관련주만 오르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수익 인증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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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면서 용기를 얻고 분석과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오스테오닉 수익 축하드려요. 사실 더 가져가고 싶은데 시장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일부 하였습니다. 자, 우리 움직임은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신풍제약이에요. 추천주 먼저 달라고요? 추천주 드릴 건데 일단 요거 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풍제약이 그래도 그 전에 우한폐렴 관련주로 엮였던 이력도 있고 최근에는 말라리아 치료제가 우한폐렴에 좀 효과를 보인다 이런 내용으로 얘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그림 있네요. 여기가 1차 지지라인이다. 여기. 근데 여기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이탈이 나왔죠. 이거는 이탈이 바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 지지라인이 사실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던 그 가격대였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야, 시원하게 반등이 또 나왔어. 시원하게. 지금 오늘 또 내려왔죠. 이번이야말로 여기서 반등이 안날 확률이 크겠죠. 왜냐면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지지라인 이렇게 세 개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지라인은 사실 크게 뭐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앞에 이미 파동상에서 두 번이나 첫 번째 지지 라인은 얘가 뚫으려는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어지? 여기 그리고 여기 두번 보이시죠? 이게 너무 크게 그렸네. 이렇게 두번 이미 한번 얘네가 쳤어. 잽잽 날리고 레프트 후고 이때 갈겼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 지지 라인 여기 쪽에 있는 매물대는 아마 헐어버렸을 겁니다. 헐어버렸고 그 다음 매물대가 있는 곳이 이쪽. 예, 여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단타꾼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겠어. 그렇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다 못뚫것 같으니까 한번더 터는 겁니다. 근데 터는 게 개미를 터는 게 아니라 자기 물량을 앞에 상승해서 못 털었으니까 자기 물량을 한번 터는 걸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온 거야. 그럼 세 번째는 만약에 내려와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매수를 해도 되긴 되는데 시간이 이번처럼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조금 바닥을 기다가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뭐 차트 분석이야 뭐 신풍제약은 그렇게 어려운 차트는 아닙니다. 어려운 차트는 아니고 다만 이렇게 보면 얘도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우상향 보면 계속 성장을 해온 종목이란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성장을 쭉 해오다가, 쭉 이렇게 성장을 쭉 해오다가, 아이고, 잠시만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성장을 쭉 해오다가, 여기 부분에서 이탈이 한번 나온 겁니다. 예, 여기서 이탈이 한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종목이 크게 흔들 때는,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닥 한번 보여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얘는 바닥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이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일본 수출 규제 그때 빠진 거기도 한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빠졌다면 이 추세선은 이탈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뭐 6,500원 가량에서 반등이 나왔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추천주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다시 뉴스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심푼지약이 그 전에 강아지 펜벤다졸 예, 그거에도 좀 엮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자 우리들 휴브레인 오늘 추천 종목은 우리들 휴브레인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예, 지금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었고요. 우리들 휴브레인이 이낙연 관련주로 계속 좀 상승하다가 이낙연 관련주로 하락이 크게 나온 이후에 얘네도 진단키트를 만든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지노믹스는 이미 상한가를 갔고요. 진 매트릭스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2019년 영업손실 1억원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67.2% 매출액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우리들 지하가 우리들 휴브레인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얘네가 뭐 너네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나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 되게 웃긴 게 영업이 17억원 연간 실적 개선 성공 개선했다는 거지 흑자 전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2020년 1월까지 봐야 되는 건데 근데 되게 괜찮죠 되게 괜찮고 차트가 좋아서 이 종목은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왜냐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공개방 그러니까 무료 회원들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단기 종목 단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좀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드려도 됩니다 왜냐면 손절을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주가가 안 가거나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휴브레인 기업이 조금 재무가 안 좋은데 왜 추천하셨나요?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재무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예, 그리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은 단타 종목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 못 잡고 내가 손절도 못 잡아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얘는 납폭가대도 지금 사실 엮일 수 있어요. 납폭가대 많이 좀 하락을 한 그런 것들로도 엮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오늘 이미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거는 제가 혼자 홀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지 안 되시는 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내부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머리 싸매고 이거 만든 거란 말이야. 종목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추천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종목 괜찮구나. 이 종목 오늘 그 유튜브 전용 추천도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 안 되신 분들 접근 금지 매수 타점 제대로 못 잡는 분들도 접근 금지 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도 휴브레인 추천했던데 그래 한번 볼까? 지금 10% 이상 이미 상승이 나와서 2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야 이거 위너스 개짱이다 지금 사야지 바로 시장가로 질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추천주는 아침에 9시에 내가 딱 자리에 앉아서 이 종목 볼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딱 보고서 오케이 매수 자리 나오네 예, 그러면은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보고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브레인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됩니다 뭐 막무가내로 그냥 진행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혼자 진짜 주식 투자해가지고 평생 돈 계속 잃고 있다 그러면 혼자 하면 계속 잃는다는 소리잖아요 오히려 실력 있는 곳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예, 좋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건물 월세 받듯이 주식 투자로 그 정도 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저 신풍제약 마무리 줘야죠 자 여기 보면 신풍제약 딱 치면요 일단 우선주도 있는 거 보셨죠? 신풍제약이 우선주가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란 얘기예요. 보면은 얘가 영업이익 좀 빠지긴 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좋다. 이게 우한 폐렴에도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뭐 이거 펜벤다졸 이야기도 나왔고 예, 그래서 올라갔던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큰 뭐 이슈 없이 빠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HTS도 한번 봐야죠. HTS 뉴스랑 거기 온라인 웹페이지 상의 뉴스랑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기에 딱히 뭐 신분제약은 오늘 크게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상승했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거 빠졌다가 아마 다시 올랐다 다시 빠진 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대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31번 확진장가? 아, 참, 왜 그럴까? 그리고 신풍제약이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예고되었네. 2월 20일 날 예고일. 아, 우선주가 지정이 됐네요. 원래 일반 종목 말고. 예, 우선주 영향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따로 나온 거 없이 그냥 제 생각에는 물량 앞에서 다못턴 거를 여기서 턴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내려오면 다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풍제약은 그렇습니다. 저는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추천주 드렸고요. 예, 그리고 오늘 수익 실현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여러분이 누르는 거 자유지만 공짜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